연어초밥 그리기.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아랫부분에 작은 동그라미 많이 많이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황색으로 윗부분에 큰 곡선을 그어주시고요. 그 위로도 하나 더 그어서 연어를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대각선을 쭉쭉쭉 그어줍니다. 위에 동그란 연어 알 올려주시고요. 이제 짙은 주황색으로 선 사이사이 하얀색이 남을 수 있도록 칠해줄 거예요. 연어 알도 윗부분 위주로 칠해주시고 다시 한번 밝은 주황색으로 테두리 해주세요. 빨강색으로 그림자 그려놓고 연한 주황색으로 다시 한번 듬성듬성한 부분 체크해줍니다. 위에 풀떼기 얹어주세요. 그림자까지 다시 한번 해주신 다음에 접시 그려주면 연어초밥 그리기 완성입니다. 그럼 안녕!